해명대사와 은진미륵. 고려 광종 때의 이야기입니다. 어느 화창한 봄날 사제라는 마을에 사는 한 부인이 나무를 캐러 뒷산에 올라왔어요. 부인은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는 양지 쪽에 앉아 나무를 캐고 있었지요. 그런데 어디선가 난데없는 아기 울음소리가 들려왔어요. 부인은 깜짝 놀라 사방을 둘러보았지요. 하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답니다. 웬 아기 울음소리일까? 부인은 궁금하여 나물 바구니를 내려놓고 소리가 나는 쪽으로 가보았어요. 그러고는 기절할 듯이 놀랐지요. 아기는 보이지 않고 크고 넓적한 바위 덩어리가 땅 속에서 불쑥 솟아오르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. 부인은 너무 놀라서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마을로 도망쳤어요. 그리고는 산에서 본 것을 사위에게 이야기해 주었지요. 그 이야기를 들은 사위도 깜짝 놀라며 아무래도 예산일이 아닌 것 같으니 관가에 알려야겠습니다 하고 말했지요. 사위는 고을 사또에게 달려가 이 사실을 알렸어요. 그러자 사또도 이상한 일이라 여겨 나라에 보고를 올렸지요. 대궐에서는 이 해괴한 일을 가지고 여러 날 동안 신하들이 모여 회의를 했답니다. 땅 속에서 바위가 솟아나오다니! 이는 필시 하늘에서 뭔가 알리려는 뜻일게요. 옳소! 아마도 바위로 불상을 만들라는 부처님의 뜻이 아닐까 하오. 신하들은 그 바위로 불상을 만들기로 뜻을 모았어요. 그리고 온 나라에 그 일을 맡아 해줄 석공을 찾는다는 방을 붙였지요. 며칠 후 해명이라는 스님이 찾아왔어요. 제가 그 일을 맡아 하겠습니다. 나라에서는 해명대사에게 석공 100여 명과 일꾼 천여 명을 주었지요. 해명대사는 먼저 땅속에서 솟아난 바위를 요모조모 살펴보았어요. 그런데 그 바위는 넓적하기는 했지만 그다지 높지 않아서 불상의 밑부분밖에 만들 수 없을 것 같았지요. 안 되겠다. 다른 바위가 더 있어야 해. 해명대사는 불상의 윗부분이 될 만한 다른 바위를 찾아 나섰어요. 이곳 저곳을 찾아 헤매던 해명대사는 마침내 연산이라는 곳에서 마땅한 바위를 찾아냈지요. 해명대사는 일꾼들과 힘을 합쳐 그 바위를 사제마을로 옮겼어요. 며칠이 걸리는 어려운 일이었지만 해명대사와 일꾼들은 제대로 된 불상을 만든다는 마음에 힘든 줄도 몰랐지요. 바위가 옮겨지자 석공들은 두 개의 바위에 부처님의 모습을 새기기 시작했답니다. 오랜 시간과 정성을 기울인 끝에 이윽고 부처님의 모습이 완성되었어요. 해명대사와 일꾼들은 무척 기뻤지요. 하지만 일이 다 끝난 것은 아니었어요. 불상의 윗부분과 아랫부분을 합쳐서 부처님의 모습을 완성시켜야 했거든요. 이렇게 크고 무거운 돌덩이를 어떻게 들어올린담? 해명대사는 여러 날을 두고두고 고민을 했어요. 그러나 뾰족한 방법을 찾을 수 없었지요. 지금처럼 돌을 끌어올리는 기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순전히 사람의 힘으로 그 엄청난 일을 한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해 보였어요. 해명대사는 무거운 마음으로 마을 앞을 흐르는 강가에 나가 곰곰이 궁리를 하며 거닐고 있었어요. 어떻게 하면 부처님의 윗부분을 새긴 바위를 올려놓을 수 있을지 오로지 그 고민뿐이었지요. 그때 저만치 모래밭에서 두 아이가 놀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. 아이들은 찰흙으로 미륵불을 만들면서 놀고 있었는데 그 아이들이 만들어 놓은 미륵불도 두토막이었지요.
해명대사는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유심히 살펴보았답니다. 아이들은 아랫부분을 반듯하게 놓더니 주위에 모래를 끌어다가 비스듬히 비탈을 만들었어요. 그리고는 그 비탈을 따라 윗부분을 밀어 올려 아랫부분 위에다 얹어 놓는 것이었지요. 해명대사는 무릎을 탁 쳤어요. 옳지,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. 해명대사는 그 길로 마을로 달려왔어요. 그리고 일꾼들을 불러 불상의 아랫부분을 세우고 그 옆으로 비탈을 만들게 했지요. 비탈이 다 만들어지자 윗부분을 끌어올려 아랫부분 위에 얹혔어요. 드디어 커다란 미륵불이 완성되었답니다. 나무 관세음보살. 해명대사와 일꾼들은 머리를 조아리며 부처님께 불공을 드렸어요. 아까 그 아이들을 찾아 고마움을 전해야겠군. 해명대사는 다시 강가로 달려가 아이들을 찾았어요. 하지만 어디에도 아이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답니다. 해명대사는 그제야 부처님이 아이들 모습으로 나타나 불상을 완성할 묘책을 가르쳐 준 것이라고 깨닫고 감격했어요. 관촉사라는 절에 세워진 이 돌 부처님이 우리나라 국보 제218호인 은진 미륵이랍니다. 이 거대한 미륵불은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큰 힘을 보여주었다고 해요. 적군이 압록강까지 밀고 내려와 고려에 쳐들어왔을 때예요. 고려를 치면 압록강을 건너야 했는데 적군들이 압록강이 너무 넓고 깊어서 망설이고 있을 때였어요. 여기까지 왔는데 강 때문에 되돌아가야 한단 말인가? 적군은 압록강을 바라보며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어요. 바로 그때 고깔을 쓰고 가사를 입은 스님 한 분이 첨벙첨벙 강물로 들어가더니 강을 건너기 시작한 거였어요. 이 광경을 본 적군들이 너도나도 소리쳤어요. 하하하, 깊은 줄 알았더니 시내처럼 얕은 강이었군. 적군 병사들은 우르르 강물로 뛰어들었어요. 그러나 병사들은 깊은 물살에 휩쓸려버리고 말았지요. 병사들이 물에 빠져 죽는 것을 보자 적군 대장은 칼을 뽑아 내 속임수 때문에 우리 병사들이 떼죽음을 당하였으니 용서할 수 없다! 하고 스님을 내리쳤어요. 하지만 스님이 썼던 고깔의 한 귀퉁이만 떨어져 나갔을 뿐 스님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지요. 그런 일이 있은 뒤 신기하게도 은진 미륵의 몸에서 땀이 줄줄 흐르고 손에 쥐어져 있던 돌로 새긴 연꽃도 시들어버리는 게 아니겠어요? 그때부터 사람들은 은진 미륵이 나라를 지켜준 것이라 믿기 시작했어요. 지금도 은진 미륵을 잘 살펴보면 머리에 쓴 보관의 한쪽 귀퉁이가 떨어져 나간 것을 볼 수 있는데 적군 대장이 휘두른 칼에 맞은 자국이라는 이야기가 아직까지 전해져 오고 있답니다.